3강 MNT의 대안주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MNT, 나도 풍력 관련주다. 3강 MNT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아제강 지주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LNG선 호재 소식 역시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보자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습니다. 세아제강 지주와 삼성중공업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3강 MNT에 대한 주로 세아제강 지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뭐 늘 말씀하시는 기존 산업에다가 기존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세아제강 지주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제 저를 파악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럼요. 예. 몇 달째 하는데요. 이제 거의 1년. 네. 네. 벌써 1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를 바라보면서 참 싼데 이 정도면 너무 싼데 계속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세아제강 지주를 보면서 세아제강 지주에서죠. 네, 그러면서 본업도 같이 하려는 변화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상장되지 않은 대표적인 세아CM, 동아스틸,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특히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북미 쪽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을 직접 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할인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충분하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물예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뭐 5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분위기고 게다가 또 유가가 이렇게 또 강한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종용 관광 같은 경우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세아제강과 뭐 휴스틸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쪽에 수주에 대한 확대 기회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에서 이어졌던 관광 쪽의 반덤핑 관세가 완화가 됐죠. 그쵸. 그런 쪽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도 있겠지만은 그 밖에 진출한 일본, 뭐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모두 다 말씀드렸던 세아스틸 인터내셔널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각국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을 때는 수혜 폭이 좀 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흐름들은 이 영국 정부와 협력해서 이 해상풍력 모노파일, 그러니까 즉 기초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진출하기로 하고 지난 2주 전에 벌써 영국 쪽에서 수주가 받았던 모습들이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안 가네요. 예, 전혀 변화가 없던 모습들은 특히 한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여전히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로 네. 보여지게 되면 철강주를 바라보면서 피크아웃 아냐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만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860억 나왔는데 29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4,800억이면 뭐 한 분기 영업이익도 반영이 못 되는 네. 그런 수치로 봤었을 때 저평가가 너무 심화돼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PBR이 0.29배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예, 가격대다 보니까 싸다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이런 변화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아제강 지주를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업도 본업이고 여기에다가 뭐 해상풍력 관련된 것도 엮여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안 간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추이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트리거가 나올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은 삼성중공업을 가져오셨네요. 예,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중공업 뭐 아까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뭐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종목. 저는 실적도 안 좋은데 안 가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조선업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었고요. 이전에도 좀 여러 가지 삼성중공업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좀 안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가 흐름도 뭐 5년째 뭐 거의 싱크홀 수준으로 거의 계속 이제 침체되면서 네. 주가가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다시 좀 반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왔던 부분들은 있고요. 사실 이 삼성중공업은 뭐 선박과 관련된 부분들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올해부터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
카타르 에너지 공사와 그 뭐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약 23조 원 규모입니다. 23조요? 물론 이제 3사가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버뮤다 지역의 선주와도 LNG 선 4척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 규모도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건 또 2024년이고요. 또한 2027년에 또 2조 억 규모의 수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주가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걸립니다.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의 그 입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부에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완공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건조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수주가 받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이 실적 구조를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좋아졌다. 이전에 중공업 노동자분들도 거의 무상으로 거의 일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제일 좀 특이한 부분들은 그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올해 발표가 됐었는데 네. 1조 2천억 정도의 그 부분들 유선주자 청약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이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뭐 재무적으로는 아직 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숫자들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주는 지금 계속 쌓여 있고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1, 2년 정도의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그럼 바로 한종민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200원대. 분명히 돌파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준자해질 가능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매수가는 5,9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8,000원까지만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5,000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좀 손절을 감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유하겠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손절라인 5,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5,000원대는 상관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세아제강지주입니다. 네, 거의 횡보, 지금 단기 변동성을 빼고 나면은 횡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치 좋은데요? 네, 아마 가격, 아마 기간 조정 쪽으로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한 11만 5천 원대 정도쯤에서는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 때가 있는 한 15만 원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안주로 세아제강지주와 삼성중공업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